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이름의 능력으로 전파돼요. 3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이름의 능력으로 전파돼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줄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베드로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어요. 우리 걷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고쳐진 사람의 얼굴을 스티커로 붙여볼까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명령한 베드로의 얼굴도 스티커로 붙여볼게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며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기로 다짐해봐요. 3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뭐 해요를 외쳐요. 자라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단다. 예수님 이름의 능력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하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맞아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마, 아빠, 언니, 오빠, 동생, 친구에게 축복해 주기로 해요. 사랑해요. 행복해요. 힘내세요. 축복해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줘요. 자람이 가정활동, 말씀을 따라 읽고 기도해요. 부모님과 함께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따라 읽으며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녀가 되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두 손 모아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길 원해요.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